여러분들 어릴 때에 읽었던 책 중에 청개구리가 나오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개구리 중에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아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은 늘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개구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개구리가 내가 분명히 산에다가 잘 묻어달라고 하면은 저기 시냇가에다가 묻을 테니까 반대로 시냇가에다 묻어달라라고 했더니 아들이 마지막에 철이 들어서 진짜로 그 시냇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해놔서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개굴개굴 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청개구리 이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말을 반대로 행하는 것도 개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개구리 하면은 말을 듣지 않고 늘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청개구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에도 또 신앙인 가운데도 이런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꼭 그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도리어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과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오바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엘리야입니다. 17장 1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징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라. 처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뒤에 오늘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앞에 부분의 말씀은 똑같아요. 아합에게 보이라 나가서 그에게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다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많은 날이. 몇 년이 지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년의 세월 동안의 시간이 지났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라는 것,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점점점 크게 달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것은 오바냐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말입니다. 그 했던 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아합이란 왕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이 3년 동안에 숨어 있을 곳을 샅샅이 전부 다 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수색을 하고 수색을 한 뒤에 그곳에 없으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엘리야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족속으로 해서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또 이곳에서 엘리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3년의 세월 동안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 가는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17장 1절에서 갔을 때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있는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냐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물이 없음을 통해서 가축도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합 왕에게 처음 갔을 때의 그 상황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들려와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를 다시 만나라는 것은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그 성냄과 분냄과 그것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은요 칼을 들고 죽여야 되고 또 창을 던져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용기 있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한 이 18장 1절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오바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냐라는 사람은 왕궁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국내 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합의 측근에서 이 궁을 다 다스리고 또 왕이 쓸 것들을 다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냐를 불렀으니 이 오바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바냐라는 사람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사람도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바냐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의 말을 가지고 아합에게 감을 볼 수 있는데요. 9절과 12절과 14절에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길을 가다가 오바냐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오바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아합을 만나기를 원한다.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냐는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연거푸 이야기를 해요. 왜 어렵냐면요. 그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를 이전에 3년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저기 가서 엘리야를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아합 왕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를 숨겨버리면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것을 세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바냐라는 사람도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6절에 말씀해 보면 오바냐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냐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오바냐에게 있어서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건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평안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회자가 던졌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뭐 여러 시간을 걸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역 가운데 생명을 걸면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에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심지어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순종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대표 오바냐와 엘리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정도면은 가능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내 생명을 취함을 당할 수 있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런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 두 사람이 순종의 발걸음을 갔습니다. 그 걸음을 걷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있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편안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귀찮아지고 내 삶 가운데 좀 걸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갈 때에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한 주의 삶과 평생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아합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맡겨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 그 순종은요, 어떤 것을 가져오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많은 날이 지났고라고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보호하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처음 보냈을 때에 아합의 왕궁을 떠나올 때에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스 시내가로 보내시잖아요. 그리스 시내가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이 그쳤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있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 전혀 소망이 없는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더 넘어서 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됨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
과부와 또한 엘리야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3년의 세월 동안에 오면서 놀랍게 보호하신 거예요. 놀랍도록.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아합이 몇 년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까? 3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집안과 지역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또한 그의 군대들의 눈을 가리셔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엘리야를 보호하셨잖아요. 단순히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어서 아합과 아합의 군사들이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어서 찾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머무는 엘리야와 또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먼 동네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혼자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먼데 있지만은 홀로 사는 동네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 땅이었습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3년에 머무는 동안에 방 안에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으셔서 아합의 군대가 엘리야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순종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호하심은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4절과 13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냐라는 사람은 정말로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오바냐라는 사람이 50명씩 500명씩 각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바냐를 통해서 이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선지자 100명도 보호하심을 경험케 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던 이 오바냐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냐의 직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국내 대신 아합의 최측근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것들과 그 땅을 다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5절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오바냐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과 이 오바냐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의 기근이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일을 둘이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합 옆에서 정말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바냐라는 사람이고 이세벨과 이 아합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이 오바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족한 시대, 먹을 것이 남아 도는 시대에는 뭐 100명의 사람을 남는 음식으로 도와주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몰래 뭐 도와주는 거 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전에 말씀해 보면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어땠다고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을 것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새들과 가축들도 못 먹어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100인분을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안에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바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바냐가 뭐 이렇게 투명 망토를 쓰고 다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게 전제된 겁니까? 보호하셨다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합의 눈을 가린 거예요. 또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이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걸음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 순종의 길을 가는 저 아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승리케 하세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18장 끝에 보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바냐를 봐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오바냐는 왕궁을 맡은 자로서 이 아합의 측근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땅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오바냐라는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갔고 또 그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합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아합이 마음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오바냐를 계속해서 옆에 두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오바냐가 뇌물을 좀 많이 줘서 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 좀 모른 채 하고 이 앞 옆에서 버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오바냐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오바냐가 그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 총리를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총리를 했습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오바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총리를 맡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또한 우리 오후 시간에 또 살펴볼 텐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디에서 총리가 됐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네 명의 왕이 교체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었지만은 그곳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자로서 느헤미야가 그 땅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더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많습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순종함이 있는 자, 그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자는 세상 가운데 동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보조를 맞추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머물게 한다, 단순히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나라입니다. 규모가 큰 신학교와 교회와 교인 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우리 한국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부패 지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오바냐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와 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요직에 앉으시고 영향력을 펼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고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처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그들이 각자 처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많아질수록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와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아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알겠죠?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합을 보시면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수도예요. 거기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아합이 머무르고 있는 그때에 아합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너무 심해서 가축들도 다 죽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합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얼치기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3년 전에도 하나님 징계의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3년이 넘겠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데도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닫혀있는 그 아합, 그런 인생은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약한 여자라면요, 4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에 오바냐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뭐 할 때요? 왜 멸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가 바알을 저주하며 바알 숭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바알을 섬기는 자로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복성으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알의 노를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기 위해서 다 죽인 거예요. 바알을 대신해서 이 선지자들을 죽이면 바알의 노가 그쳐서 비를 내려줄 것 같은 그런 망상에 빠져서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 있잖아요. 이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징계의 말씀에 대한 반응, 무시, 그걸 통해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대접을 쏟을 때에 어두워지고 아파지고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뭐하지 않아야 했다요? 그렇죠. 멸망받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요 이렇게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인생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의 세월을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에 누구를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한 그 끝에 결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징계의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는 보호와 승리하심이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벌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와 오바디아, 그 선택의 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내 갈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며 고집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길에 내가 서 있을 건지를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가 하나님께 행한 항복의 크기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순종의 최고의 단계이다. 오늘날 예배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바로 항복의 부재에 있다.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배에 만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예배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이 시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내 길 가겠어요, 하나님 좀 계세요,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갈게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 손 두 발 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위협이 오고 내가 싸우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두려움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와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드릴 때에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깨달았습니다.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순종의 발걸음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많아서, 내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는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항상 머물고 있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참 어렵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한 내 생각과 좀 다른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한 내가 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빼앗길 것 같은, 하는 내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같은 하나님 그런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서 있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정복해 나가며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도 맞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끝에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케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에 악한 영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회복의 마음을 더하시고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과 걱정들이 주님 앞에 내어 때 감사의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과
바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안주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십일조를 떼어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기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헌금을 드리며 장학의 헌금을 드리며 전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예물예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